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부터 전합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과 소득, 일자리 등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통계에 대한 조작 압박과 함께 통계청장이 교체됐다는 의혹도 나왔었는데 취재 결과 이미 그 전인 정권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 관련 통계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했습니다. 원래 폐기하기로 했던 일부 통계 조사를 청와대가 예산을 더 주겠다며 되살리라고 했다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가계소득 동향조사는 고소득층의 낮은 응답률 등으로 객관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통계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통계청이 2016년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가을 무렵 이 통계 방식을 되살리기로 기존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소득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를 알리는데 필요한 지표였습니다. 감사원은 기존 폐기 결정이 뒤집힌 과정에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감사원에 당시 청와대가 예산을 더 주겠다며 표본을 늘려 소득 통계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전 청장은 통계기법이 자주 바뀌면 안 된다며 청와대 지시가 부당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지시 이후 실제로 5천여 개였던 표본이 8천 개로 늘었고 소득 통계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예정이 없던 가계소득 통계용 예산 28억여 원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정권 초기부터 표본 확대부터 예산 배정 등 청와대의 구체적인 개입이 있었던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소주성 정책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통계 선정 방식에 무리하게 개입했는지 예산을 매개로 지시한 것에 불법 요소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이렇게 폐기 결정이 반복된 가계 동향 조사 결과는 이듬해인 2018년 5월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소주성 정책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소득 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지요. 그러자 청와대는 세부 통계 자료를 외부 연구위원에게 넘겨 다시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통계청장은 통계법상 나가선 안 되는 세부 자료가 나도 모르게 넘어갔다고 감사원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러자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 직원을 시켜 세부 통계 자료를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던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자료는 다음날 강 전 청장의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마이크로 데이터 유출을 절대 금지해왔고 직원들에게도 당부했는데 나몰래 자료가 넘어갔던 취지의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통계법상 거쳐야 할 별도 심의회나 청장 보고도 없이 외부로 건네진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신욱 전 청장은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황 전 청장이 사실상 경질되고 강 전 청장이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감사원은 강 전 청장의 임명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홍장표 전 수석을 직접 불러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